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삭제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튜브에 로그인하시려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 크롬 브라우저로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이렇게 더블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크롬을 열게 되면 크롬을 더블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구글이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 이런 식으로 저처럼 로그인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혹시나 구글에 로그인이 안돼 있으면 이 부분에 로그인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버튼 눌러서 계정,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이렇게 로그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로그인이 돼 있다 그러면 옆에 아이콘이 추가되어 있으면 아이콘이 이렇게 보일 거고, 안 그러면 자기 이름에 하나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계정 옆에 이렇게 아홉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아홉 개 점을 클릭해 보시면 구글에서 저희들한테 무료로 쓸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구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구글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아이콘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에 로그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유튜브에서 채널을 삭제할 거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나의 유튜브 채널의 계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여기에 채널 이름이 있고요. 내 채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채널 홈으로 가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 내 채널의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채널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여기에 계정 전환을 해서 다른 계정. 지금 현재는 테스트 1119. 여기 계정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계정으로 채널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다른 계정으로 이동할 경우는 계정 전환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채널에서 이제 로그 아웃.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 로그 아웃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채널을 삭제할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쯤에 있는 설정, 톱니바퀴 설정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현재 여기 내 계정에 지금 설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혹시나 채널을 또 하나 만들겠다. 그럼 이렇게 채널 추가 또는 관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이메일 하나당 수많은 한 200개 정도까지 채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채널 추가 또는 관리해서 이메일 하나에 계속 200개 정도의 채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채널 삭제하러 왔죠? 그래서 왼쪽에 고급 설정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설정으로 터치하고 들어가 보시면 이 하단에 이렇게 채널 삭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파란색 채널 삭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삭제, 터치. 하시면 이렇게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임을 인증하세요. 이러면서 비밀번호를 한번더 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글 계정에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누르시고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터치 하시면 이렇게 채널 삭제하는 메뉴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테스트 계정에 유튜브 채널을 숨기거나 삭제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하죠. 그래서 저희는 채널을 삭제, 완전히 삭제할 거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콘텐츠 완전히 삭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설명이 나와 있죠. 콘텐츠 완전히 삭제.
그래서 다음을 모두 선택하여 이해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테스트 1119 계정에 연결된 유튜브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작성한 댓글에 대한 답변과 좋아요, 메시지, 내 검색 및 유튜브 동영상 감상 기록 등이 모두 삭제됨을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네모에 체크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체크 버튼 누르고 컨텐츠 삭제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네모에 체크하시고 컨텐츠 삭제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삭제된 데이터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널 이름을 입력하여 확인하세요 하면서 여기에 채널 이름을 똑같이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올 테스트 번호가 1119 이렇게 채널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채널 이름과 똑같이 입력해 주고요. 컨텐츠 삭제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삭제 터치 입니다. 그러면 삭제 중 이렇게 뜹니다. 완전히 삭제하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몇 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컨텐츠 삭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유튜브 채널 컨텐츠 삭제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